이번 시간에는 퓨전 클립에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의 재생 속도를 조절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퓨전 클립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5초짜리로 만들어주고 초당 30프레임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퓨전 페이지에서 이제 편집할 건데 텍스트가 이동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떨어뜨려준다. 그리고 얘를 타임라인으로 뿌려주기 위해서 여기 연결해줍니다. 텍스트를 입력해주겠습니다. 맨스타트란 텍스트를 입력해주고 이 텍스트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겁니다. 좀 이쪽으로 하고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 포지션이 변경된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레이아웃으로 와서 센터 XY 값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재생해들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시켜주고 처음에 여기 위치를 여기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초 정도 지나갔고 1초 정도 지나면은 한 30프레임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30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30으로 하고 얘를 이 정도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뜨린 것 같은데 한 중간 정도? 예, 이 정도 내려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동으로 얘가 포지션이 바뀌었으니까 키프레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3초 정도 지나면은 90초니까 120초가 되겠습니다. 여기 120초. 아, 120프레임. 120프레임에 와서는 얘 위치가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키프레임 지금 삽입됐습니다. 자동으로 삽입되고 여기 끝에 가서는 얘가 위치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1초 동안 여기 내려오고 3초 동안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1초 동안에 밑으로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 퓨전 클립은 5초짜리입니다. 그래갖고 총 프레임 수가 초당 30프레임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 갖고 150프레임입니다. 1초 동안 여기로 이동하고 3초 동안 이쪽으로 이동하고 1초 동안 이렇게 이동해 갖고 전체 애니메이션이 끝나야 됩니다. 이제 에디트 페이지로 넘어갔고 여기 퓨전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배치를 해줍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깔끔하지 않고 이렇게 툭툭 끊어지는데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대충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를 자주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5초에 걸쳐서 얘가 재생되도록 해야 하고, 어떤 때는 10초에 걸쳐서, 어떤 때는 15초에 걸쳐서,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5초에 걸쳐갖고 애니메이션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진행된대. 아, 나는 얘가 10초 정도에 걸쳐갖고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얘를 다른 일반 영상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체인지 클립,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9를 입력해준다. 그럼 10초가 됩니다. 체인지 해준다. 그럼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10초 동안에 영상이 재생된지 스페이스바. 네, 이렇게 가고 이제 보겠습니다. 5초가 지나가니까 여기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텍스트가 보이긴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원래는 5초짜리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시간을 늘려갖고 10초 동안에 좀 천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기로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5초까지 영상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나서는 텍스트가 그 자리에 끝까지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얘가 재생 시간이 10초로 들었는데, 얘를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퓨전 페이지에서 열어주겠습니다. 이제 텍스트에 있는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조절할 거니까 얘를 선택하고 Shift 스페이스바 눌러줍니다. 여기서 키프레임 스트레처 얘를 애드해줍니다. 그럼 바로 연결됩니다. 이제 키프레임 에디터에서 소스 애니메이션 재생 시간을 조절할 애니메이션 소스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 텍스트에는 0프레임부터 한 150프레임 정도까지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는데, 필자가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0프레임부터 대충 150프레임, 그러니까 149프레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를 조절할 겁니다. 그러면은 5초짜리 애니메이션을 10초 동안 보여주니까 속도가 반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속도의 반으로 줄여갖고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퓨전의 재생 시간은 총 298프레임입니다. 앞에 0프레임부터 있으니까 10초입니다. 아까 이 엔스타트라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한 5초 정도 오면은 여기까지 와서 끝났었는데, 이제 10초까지 가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래 0프레임부터 149프레임까지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을 얘들을 속도를 조절해서, 즉 0프레임부터 149프레임까지의 속도를 모두 조절해서 전체 길이에 맞게끔 재생하도록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전체가 같은 속도로 좀 느려집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에 한 여기를 30 이렇게 해줍니다. 처음에 한 30프레임 정도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그 다음 30프레임부터 좀 속도를 조절해 갖고 꽉 채워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준다. 즉, 애니메이션의 재생 속도를 조절할 시간이 0프레임부터 149번 프레임까지인데, 0프레임부터 30번, 29번 프레임까지는 속도 조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30번 프레임부터 여기 149번 프레임까지를 이 부분에 애니메이션 갖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0부터 30프레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원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면서 끝날 때까지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원래 속도로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느려집니다. 그런데 나는 끝날 때도 한 1초 정도는 해서 149에서 30 빼면은 120? 한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끝나기 한 1초 정도는 원래 속도로 이동하게 하고, 요 구간에 있는 애니메이션만 갖고 속도를 조절해서 전체 꽉 채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고, 이제 재생하지만, 처음 1초 원래 속도대로 애니메이션 재생되고, 그 다음에 3초 구간에 있던 애니메이션이 천천히 재생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초 구간에 있던 애니메이션 원래 속도대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앞에 30프레임, 그리고 뒤에 30프레임에 2초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천천히 재생해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도록 합니다. 여기를 체크해주겠습니다. 여기를 체크해줍니다. 그럼 천천히 내려옵니다. 앞에 1초, 뒤에 1초를 늘려갖고 전체 시간 동안 재생돼야 되니까 요 중간은 원래 속도, 그 다음 여기서 또 되게 느려집니다. 이렇게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여기보다는 여기 체크하는 게 좋고, 한번 레이트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됩니다. 10초 동안. 그럼 여기를 한번 시간을 좀 더 늘려줘 보겠습니다. 한 15초? 네, 한 15초 정도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늘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맞게끔 재생되는지. 네, 여기에서도 맞게끔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퓨전 클립의 시간이 늘던 줄던 거기에 맞게끔 얘가 조절되게 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었고요. 얘가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중요한 건 이 클립의 길이가, 퓨전 클립의 길이가 조절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의, 즉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재생 속도가 조절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그런 노드니까, 키프레임 스트레치라는 노드는 유용한 노드니까 잘 이해를 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